자, 여러분, 오늘 배우실 신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니입니다, 니. 자, 이 곡은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보다 요즘이 더 이제 노래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니. 이 노래는요, 작사, 작곡을 나훈아 선생님이 직접 하셨고요. 노래도 물론 직접 부르셨고, 템포가 155입니다, 155.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빨라 보여요. 근데 빨라 보이지 않고, 건강 트위스트가 162예요. 네, 그러니까 162니까 사랑의 트위스트 162. 자, 여러분, 네, 그 빠른 곡도 하시는데 뭐 이건 그거보다 템포가 7개나 낮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리듬이 빠르지만 배워놓고 나시면 굉장히 쉬운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네,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숨이 차 보이시지만 리듬을 함께 타줘야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 가사 먼저 불러드리고, 예, 시작을 해볼까요? 네가 도대체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하든지, 예.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제 본그 사람은 누구야? 예. 전화 온그 사람은 누구야? 문자 온그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너 자꾸 왜 이러니?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속이려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뻔한 핑계를 대는 거니? 대는 거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자, 가사 보셨죠? 네가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대해? 막 이런 뜻의 노래죠, 그죠? 에, 뭘 어떻게 했길래? 에, 네가 도대체 뭐야? 에, 자, 여러분, 일단 노래를 듣고 오셔서 한번 어떤 리듬이며 어떤 가사이며 어떤 음악인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오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은 악보는 일단 티칭할 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은 여자키, 2절은 남자키로 가겠습니다. 자, 음악 소리, 리듬 타고! 자, 음악이 신나죠? 신나게 움직여 주세요.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쉬고. 싫다고 말해야지.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눈을 짓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아싸! 이제 남자 키로 갑니다. 네, 남자 괴로움이 떨어져서 갑니다. 지화자 좋다. 달려 봅시다. 둘, 셋, 넷.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거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쉬고. 어제 볼 사람은 누구야? 전화 올 사람은 누구야? 문자 올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너 자꾸 왜 이러니?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속이려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뻔한 관계를 내는 거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야, 네가 뭐야? 네, 자, 네 재밌죠?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신곡 니 갑니다, 니. 자, 이 노래는 템포를 지금 좀 낮춰서 갔어요. 10템포 낮췄습니다. 왜냐면 배우실 때는 낮춰서 배웠다가 또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원템포로 갑니다. 원템포. 그래서 템포가 원래 155인데 지금 145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키는 남자 키로 가겠습니다. 남자 키. 왜냐면 원강 복지관은 남자분들과 또 어머님들 키가 낮기 때문에 항상 남자 키로 가겠습니다. 예, 그냥 노래를 부를 때는 제가 여자 키로도 부르는데 예, 남자 키로 티칭은 가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 노래는요 가사를 딱딱 끊으셔야 돼요. 똑똑, 예, 똑똑 끊어서 마디마디 예, 마디 뒤에 쉼표가 있거든요. 예,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사가 통통 튀게, 통통통통통 튀게 A와 B와 A로 연결된 노래입니다. A, B, A 갈 거예요. 자, 일단 A 갑니다. 네가 도대체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자,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자, 이렇게 자, 여기 갑니다. 쉬고 하나, 둘, 셋, 넷, 헷. 네가 도대체 뭐야? 쉼표 있죠, 뒤에? 예. 지금 라인 있는 부분에 네가 도대체 뭐야? 쉼표 있죠?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자, 네가 도대체 뭔데 날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가야 되겠죠?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쉬고 둘, 셋, 넷, 헥!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여기도 쉼표 있죠? 네가 도대체 뭐야? 자, 네가 도대체 뭐야? 차례대로 내려왔죠, 음이. 네가 도대체 뭐야? 예,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뭔데 날 아프게 만들고 또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예, 여기까지가 8마디입니다. 8마디. 자, 보세요. 자, 네가 도대체 뭐야? 여기까지 2마디죠. 그 다음에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4마디. 그럼 네가 도대체 뭐야? 여기까지가 6마디.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8마디예요. 그쵸? 8마디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8마디는 앞에 8마디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마디가 16마디를 가는데 8마디 8마디가 똑같은 거예요, 노래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기가 쉽습니다. 배우시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쉬고 해. 네가 도대체 뭐야? 쉬고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쉬고 해. 네가 도대체 뭐야? 쉬고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똑같이 네가 도대체 뭐야? 쉬고 난 너를 사랑한다 잊지 않니? 쉬고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쵸? 예. 네. 자,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괜찮으시죠? 배우시기? 네. 자, 한번 더 갑니다. 쉬고, 셋, 넷.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언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기까지 갔죠? 자, 가사는 딱딱 끊으면서 갑니다. 통통 튀게.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 말하든지. 자, 어디에 갔어요? 한박 세박 강박 갔어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예, 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첫박 세박이 강박 같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싫어.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던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자,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어디에서? 예, 음이 똑같이 갔죠? 도대체 난 너에게 무 까지 갔어요.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예,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여기서도 첫박 세박에 강박 주세요. 세이.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자, 여기 길어요.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자, 오직 두 마디까지 끌어줘야 돼요, 그쵸? 하는 거니. 한 박, 두 박, 예, 몇 박 끌어줘요? 여섯 박자 끌어줘야 돼요. 여섯 박자. 하는 거니. 둘, 셋, 넷, 다섯, 여섯. 쉼표. 네가 여기서부터는 또 똑같이 아까 A 파트. 예. 지금 여기 하는 거니까지는 B 파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네가 도대체부터 다시 A. 앞으로 처음과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그쵸? 도대체. 다 반박자 가다가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에서 학자가, 네, 학자가 한 박자예요, 그쵸?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여섯 박자 쭉 걸어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쉬고.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똑같죠? 네. A, B, A입니다. A 파트, B 파트, A 파트. 다시 가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네. 자, 리듬 타고 가사는 똑똑 끊어서 말에 액센트를 주면서 갑니다. 그리고 B 파트에서 두 마디, 예,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박.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쉬고 빅마트. 어제 본 그 사람은 누구야? 전화 온 그 사람은 누구야? 문자 온 그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너 자꾸 왜 이러니? 나 도대체 너 자꾸 해서 너 자가 안 박자죠. 나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속이려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뻔한 핑계를 대는 거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엔딩 부분 갑니다, 그쵸? 왜 자꾸 뻔한 핑계를 대는 거니까지 갔어요, 그쵸? 예, 자. 왜 자꾸 뻔한 핑계를 대는 거야? 여기서부터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한번 똑같은 거 더 갔죠? 예, 똑같은 부분을 갑니다.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한번 더!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마지막 마디 부분을 세 번 갔죠. 예, 세 번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노래 쉽죠이? 늘 쉽다고 해.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그죠? 예, 그래도 다른 노래에 비해서 노래가 그렇게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예, 우리 원광복지관 회원님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자, 처음부터 가볼까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이제. 자, 일단 남자 키로 가고, 그 다음에 여자 키로 한번 가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예, 꼭 말에 엑센트를 주면서 간다. 예, 삐달락에서 첫 마디, 세 마디에 첫박 세 박에 방방 준다. 잊지 마시고, 단어는 딱딱 떨리면서 간다. 준비하시고, 예. 그렇다고 또 삿대질 하시면 안 돼요. 야, 니가 뭐야? 쉬고, 셋, 넷, 니가 도대체 뭐야? 쉬고, 왜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쉬고, 헤, 니가 도대체 뭐야? 쉬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자, 다시. 니가 도대체 뭐야? 쉬고,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니. 호, 쉬고, 니가 도대체 뭐야? 호,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기다려 갑니다. 준비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날 사랑하기는 할 거니. 니가 도대체 뭐야? 헤헤헤헤. 왜 자꾸 눈을 짓게 하는 거야? 헤헤헤. 니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쉽죠?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2절. 갑니다. 오, 준비. 니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니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니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니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해서 네 남자 키로 가봤고요. 아, 여자 키로 갈 때는 템포를 원템포로 가겠습니다. 원템포는 몇이에요? 155입니다. 남자 키로 갔을 때는 네, 145로 갔어요. 티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갔는데 이제 여자 키로 갈 때는 정석적으로 155키로 갑니다. 자, 음악 들으시니까 별 차이 안 나시죠? 네. 이 노래는 A, B, C, A, B, A로 나눠진 단락이다. 그리고 예, 또 B 단락에서는 예, 첫박, 세박에 감방을 줘라. 그리고 가사를 끌고 가면 안 된다. 뜯어서 가라. 숨차 보이시죠? 빠르니까. 준비. 하나, 둘, 셋, 넷, 넷. 니가 도대체 뭐야?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삐달라.
네, 어떠셨습니까? 니 좋지요. 예, 나훈아 쌤 노래는 안 좋은 노래가 어딨어, 그쵸? 예, 다 좋습니다. 빨라도 천천히 배워드렸으니까 천천히 하시다 보면 빠른 노래,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빠른 노래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천천히 갈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노래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신나는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원광복지관 회원님들께서. 네, 자, 신곡, 오늘의 신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니였습니다. 니, 너, 유였습니다.